0.1은 0과 1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0이 있죠? 점이 있죠? 0과 1 사이에는 점이 있죠. 이 점이 아주 대단한 거죠. 이 점을 우리가 한글에서 점을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점을 우주라고 해. 그 일미진주 함시방 하나의 작은 티끌 중에 하나의 작은 티끌 중에 우주가 들어가 있다. 일미진주 함시방 이 0.1 0.1 그것을 이 소금으로서 표현할 때 라 미 솔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자, 사이에 점이 있다. 그 점을 우리가 중용으로 본다. 중용. 1도 아니고 0도 아닌 점. 1이며 0인 점. 말 되죠? 예. 우리가 오늘 이제 2020년입니다. 경자년 2020년에 어떤 설에 의하면, 유언에 의하면 긍정적인 마음 60%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2020년 안에 도태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무시공에 넘어가는데 이 시공 세계에서 무시공으로 넘어가는데 무시공으로 넘어가는 마음 그게 이제 긍정적인 마음이죠. 긍정적인 마음은 무엇이냐? 세상은 절로 시절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긍정적인 말. 그래서 이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을 얻고 모든 짐리, 섭리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체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긍정적인 마음이 될 수 있겠는데 이 긍정적인 마음의 60%를 자기 마음 중에 긍정적인 마음이 60% 이상이 된다. 이런 사람은 2021년에도 살아남아서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다. 그것은 이 지구별의 미래, 밝은 미래, 이 지구별의 껍데기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럽게 오염되어 있다. 이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 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지혜로 받아들여서 자기 마음 쪽에서 융화를 시키고 자기 몸에서 융화를 시키고 해서 완전한 하나, 한 마음,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어떤 문제도, 어떤 난관도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당연히 참으로
진리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60% 이상을 가져서 2020년도를 무사히 끝내고 마무리하고 2021년 아주 힘차고 어려운 고통 당연히 있겠죠. 왜? 이 전의 차원보다는 색다른 차원이 나오고 땅도 새 땅이 되고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과 연구와 마음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3분 연설 명상 경소공주는 조선구대 왕인 성종과 숙이 김씨 사이에 태어난 성종 다섯 번째 딸로 민자방과 혼인하여 민씨가모노 일원이 되었다. 민자방은 본관이 영이며 정안도 영유현령 민종원의 아들로 성종의 부마가 되면서 봉원대보에 봉해졌으며 여천이라는 자기를 받았다. 두 번의 묘는 위에서 두 번째로 묘비에는 이들이 타계한 지 150여 년이 지난 인조 21년의 외수 3분 연설 명상 마무리합니다. 오늘이 9월 6일이니까 법성계 5구, 6구, 5구 다 선이 진성심심 극미묘 하다. 모든 것이 섰다. 뇌파 모든 게 깨어 있다. 깨어 있으니까 진성심심 진실된 성질 진실된 성격, 성질은 극미묘하다. 진성심심 극미묘. 심이 깊고 깊으며 묘하다. 진성심심 극미묘. 육, 여섯도 여섯도 불수사성 수연성이라 여섯이라 하더라도 여섯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삶을 이룬 것입니다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섯도 불수자성 수연성 불수자성 여의주 자성은 여의주와 같은 마음인데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생기고 그것은 우주의 본심, 중심, 중심하고도 연결된 0.1 마음하고도 연결된 그것이 진성, 불수자성, 지키지 못한다. 여의주의를 지키지 못해가지고 수연성이라 결국 윤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진다.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 이 지구별에서 떠나서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같은 것인데 그걸 활용하기에 달려있지만 물질 세계에서 차원이 낮은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차원 높여가지고 이 몸이 없을 때 새로운 차원에서 또 멋들어지게
살아가자. 이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예, 불수자성, 수연성. 인연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고 돌아서 제자리, 제자리. 공부했는데 제자리. 또 뭐, 여러 가지 승화시켰는데 제자리, 제자리. 그러지 말고 한 차원을 더 높여가자.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이것으로서 3분 연설명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